자, 19번으로 들어가죠. 19번은 주식 수를 갖고 지분 비율을 따지는 문제네요. 별 하나 붙여봐요.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별 하나. 자, 19번 문제를 보면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을 계산하라, 그 문제라고요. 한번 풀어보세요. 지분 비율. 자, 설립시 뭐예요? 만주 중에 5천주죠? 만주 중에 딱 50%네.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니죠? 만주 중에 5천주. 그 다음 니은은 주식을 취득했네요? 만주 중에 그럼 천주를 취득했다는 얘기죠? 그럼 현재 지분 60%. 그럼 이에는 최초네. 최초. 그럼 여기까지 물어보면 몇 프로를 찍어야 돼? 60%. 이런 문제는 죽어도 안 나와요. 알아들었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양도했네. 팔았죠? 몇 프로 팔았어요? 절반. 30% 팔았다는 게 절반. 그럼 이제 몇 프로 남았어요? 30%.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네요. 이러니까 모학원 가니까 어떻게 아니에요 이거를. 아,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돼. 알아들었죠 지금. 진짜 죽겠네요. 하던 짓거리를 안 하려니까. 자, 그래서 또 취득했네. 만주 중에 7천주가 됐죠? 그럼 4천주를 취득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현재 몇 프로가 됐다? 70. 그럼 이에는 아니었다가 다시 과점주주죠? 항상 앞에 뭐랑 비교한다? 최고 지분 비율. 그럼 10%가 늘어났네요. 그럼 답은 몇 프로다? 10%. 자, 이거를 기억하면서 넘겨봐요. 32번. 자, 32번을 먼저 풀고 오자고요. 자, 32번 한번 풀어보세요. 32번. 이거는 별 두 개 붙여요. 별 두 개. 별 두 개 붙이라고요. 자, 이 지문은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과세표준. 과세표준을 물어보는 지문 아니에요. 그럼 첫 번째 취득세 대상만 다 더해야죠? 취득세 대상을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얼마예요? 4억, 5억, 5억, 1억, 15억이 아니라 얼마? 10억. 분양권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취득세 대상만 더하는 거예요. 10억. 자, 그 다음 곱하기 뭐다? 지분비율. 지분비율을 계산하면 취득가격, 이게 뭐가 된다? 과세표준. 그래서 지분비율이 나와야 과세표준이 나오죠? 그렇잖아요. 자, 설립시 몇 주 발행했어요? 5만 주.
5만 주 중에 갑돌이가 몇 주를 취득했나요? 3만 주. 설립시야, 설립시. 그럼 5분의 3이네요? 그럼 지분 비율은 몇 프로? 60%. 그럼 과점주주네. 60%니까.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설립시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점은 증자 후 발행 주식 총수가 5만 주에서 몇 주로 바뀌었어? 10만 주. 그럼 5만 주는 없어지고 이 법인의 총 주식수는 10만 주잖아. 이미 갑돌이는 3만 주 갖고 있죠? 그래서 추가로 몇 주 취득했나요? 4만 주. 그럼 3만 주에다가 4만 주를 더해야죠? 그럼 10만 주 중에 7만 주니까 몇 프로 갖고 있어요? 70%.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과점주주 앞에서. 그럼 이해보다 증가했나요? 몇 프로 증가했어요? 10%. 그럼 10억에다가 몇 프로를 곱하면 돼요? 10%. 그럼 답은 1억 원이네. 1억 원? 설립시는 항상 빼는 거예요. 그럼 60%가 70% 됐죠? 그래서 10%만 과세한다고요. 이미 과점주주니까. 이거를 15만 주가 아니라 10만 주라고요. 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총수. 아, 삼성전자가 옛날에는 주식수가 별로 없었죠. 지금 현재는 주식수가 막 옛날 거는 필요 없는 거예요. 단 과점주주는 설립시 3만, 추가로 4만, 7만 주가 되는 거예요. 10만 주 중에 7만 주니까 70%지? 그렇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다. 자, 이 정도만 알면은 헤쳐나가고. 자, 그 다음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40페이지 20번으로 가자고요. 자, 20번. 자, 20번 왔어요? 자, 2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비과세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 1번. 귀속 또는 기부채납은 반드시 여패를 확인해야 돼. 뭐만? 부동산만. 자, 그 다음 2번은 법법 법인의 환매권 행사. 법법법은 비과세라 그랬죠? 그리고 3번 신탁법에 의한 신탁도 비과세죠? 자, 그 다음 4번 공사현장 사무소로서 존속기간에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초과하면 과세예요. 아니하니까 비과세. 5번은 이 지문은 알고 가야 돼. 5번 지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 개수. 개수 나왔죠? 9억 이하. 9억 이하는 맞잖아. 왜 틀렸어요? 대수선 제외. 대수선으로 출발하면 무조건 과세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워야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지워야 돼. 시가 표준액이 공동주택 9억 이하면 비과세라고요. 뭐를 빼고? 대수선 제외.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도 지워야 돼요. 옛날 법이라고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네. 5번.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자, 다시 요약집으로 들어갑니다. 28쪽.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가 이해 안 되는 거는 뭐 쉬는 시간이다 또는 수업 끝나서 질문하세요.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오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가 또 있다고요. 이제 프린트가 다시 나와요. 너무 많은 걸 하면 안 되니까 다 이제 오늘 배웠잖아요. 오늘 배웠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거는 틀린 지문을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를 학원 오면은 떠들면 안 돼요. 떠들면 내가 또 오늘처럼 또 오버할 수가 있어요. 그냥 떠들어도 괜찮아. 절대 오버 안 할게. 그래서 일찍 와서 틀린 지문을 오늘 배운 것까지 수정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배운 것에서 다섯 문제가 나온다고, 이번에 필수 문제예요. 그거를 꼭 풀고 계시라고요. 방황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28페이지 이번에는 취득식, 취득하는 첫날.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돼. 왜 취득 시기가 결정돼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 안 해야죠?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어서 취득세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취득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이렇게 항상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 시기 문제를 풀 때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유상이에요. 그러나 무상, 원시, 간주는 이렇게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 그럼 뭐만 딱 정리하면 끝나? 이해만. 이해만 정리하면 끝나잖아요. 자, 칠판 한번 봐요. 객관적이다. 객관적이는 그대로 뭘로 갑니까? 언제나 뭘로 간다? 객관적인 것만 정리하면 돼요. 계약상으로 간다? 사실상으로 간다? 사실상. 왜? 객관적은 날짜를 속일 수가 없죠? 무조건 사실상으로 가는 거예요. 몇 개? 다섯 개. 국, 외 또는 국수 공판법. 국, 외 공, 판법에 해당하는 거래는 객관적이죠? 무조건 사실상이에요. 객관적. 그럼 나머지는 주관적, 나머지는 일반적이야.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이게 딱 이게 아웃라인이 잡혀야 돼.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몇 개 빼고? 다섯 가지에 해당하는 거래 빼고는 전부 뭘로 따진다? 계약상.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나요? 연부. 연부는 오로지 뭘로 간다? 사실상보다 연부금, 연부차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결론은 뭐다? 여섯 개네. 다섯 개에다가 연부 빼고는 전부 뭘로 간다? 계약상. 사실을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아웃라인이야. 나머지는 읽어보면 된다고요. 객관적이냐 아니냐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28쪽 객관적이네. 다섯 개 나와 있죠? 국외 공판법 다섯 개 나왔잖아요. 단 주의하자 4번 화해조서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포함이야 제외야? 제외. 이거는 객관적이 아니죠? 짜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제외는 다 어디로 가는 거야? 계약상으로만 가는 거라고요. 계약상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럼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일반적이죠? 주로 뭐다? 개인 간. 무조건 뭐다? 계약상. 다섯 가지를 뺀 나머지는 절대 사실상을 쓰면 안 돼요. 계약상. 그리고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즉 61일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뭐가 된다? 취득일. 그 다음 연부는 따로 표시해야죠. 연부는 절대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오른쪽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칠판 보세요. 그래서 유상은 객관적이다, 일반적이다, 연부다. 이게 원칙이죠. 그렇잖아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이거를 원칙으로 해놓고 등기가 빠를 때는 무조건 뭐다? 등기등록일로 가는 거라고요. 그 다음 밑에는 뭐예요?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을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시켰죠? 해제시키되 며칠 이내에 시켜야 돼요? 60일. 30일 하면 안 돼요. 그럴 때는 뭘로 보지 아니한다? 취득으로 안 봐요. 밑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화해조서 등을 제출하라 이거지. 왜 화해조서 등을 제출해야 돼? 과세권자가 모르잖아. 지네들끼리 해제시킨 거니까. 합의조서 등을 제출했을 때는 취득으로 안 본다. 그럼 취득식이 끝났네. 이번 시험에 뭐를 조심해야 돼? 응? 계약상 잔금 지급일 개인간. 그러나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언제가 취득일이라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60일이 되는 날 하면 틀려요.
자, 그 다음 무상. 이번에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무상. 자,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증여.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무상. 무상이 나오면 무상. 잘 봐, 여기 봐요. 무상은 상대방을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언제나 뭘로 간다? 계약일. 무상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증여. 상대방을 안 따진다고요? 계약일이다. 단 계약일 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했죠? 당연히 등기등록일이고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예요?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종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유증은 계약일이다 그러면 틀려요. 세법은 사망해야 이전되므로 유증은 상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증은 유종개시일. 그럼 증여는 취득일이 언제예요? 계약일. 양도세에서는 이 증여는 양도세 지문인지 취득세 지문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증여 받은 날. 받아야 세무서가 믿어준다고요. 취득세는 법률행위가 일어나면 과세하는 행위세므로 계약일로 간다. 양도세는 뭘로 간다고요? 증여 받은 날. 그 다음 원신에. 자, 원신은 키워드가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건축 또는 개수했잖아. 중빠른 날이 나와야 돼요. 과로. 과로.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없다. 무허가잖아. 이럴 때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결국 전체를 봐서 중빠른 날이에요. 자, 그 다음 환지처분에 의해서 주택을 받거나 소유권 이전. 정비법에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았을 때는 역시 뭐가 나와야 된다?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비조합원용 토지는 이건 조합이 취득일이죠? 조합은 중빠른 날을 안 써요.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법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 정비법에서 취득했을 때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비조합원용 토지 이거는 조합이 취득일이죠? 그러니까 중빠른 날을 안 쓴다고요. 자, 그 다음 매립 간척한 토지는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 그 다음 시효 취득은 시효가 완성된 날. 그래서 시효 취득도 꼭 기억해야 돼요. 양도세는 뭐라 그래요? 양도세는 점유개시일. 그래서 증여와 시효 취득은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시효취득 옆에 적어야죠. 양도소득세에서는 뭐라 그래요? 점유개시일. 이렇게. 자, 그 다음 4번은 간주취득이네요. 그럼 간주취득도 뭐가 나와야 돼? 원칙이 뭐다? 중빠른 날. 전체를 물어볼 때는 뭐다? 셋중빠른 날이 되는 거예요. 원칙은 중빠른 날. 예외도 있잖아. 그럼 전체를 물어볼 때는 셋중 빠른 날로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기타. 자, 기타 중에서 알아야 될 거는 3번이네. 밑에 3번. 연장했잖아. 연장했을 때는 취득세를 또 내야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새로 시작되는 날. 그리고 4번 하나 만들어요. 다음 주에 출제예요. 4번 하나 만들라고요. 그 밑에 4번.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은 바로 뭘로 간다? 등기 등록일. 이때 취득세 다 내야 돼. 그래서 재산분할로 취득했을 때는 바로 등기등록일이라고요. 지금까지는 등기등록일은 단서가 붙죠.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나가나 계약일 전에 등기를 나가나 빠른 날이었잖아요. 그러나 재산분할은 그런 게 없어요. 바로 뭐다?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다. 다음 주에 문제가 이거 나와요. 이거 나머지는 그냥 등기등록일하면 틀려요. 예외조항이라고요. 밑에 4번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만들었어요? 자, 문제로 가자고요. 자, 40페이지 22번. 자, 별 하나 붙여요. 22번 별 하나.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있어서 그
사실상 잔금 지급일 다섯 개 객관적이네. 틀린 것. 1번은 경매 객관적. 2번은 외국 객관적. 맞죠? 자, 올라가죠. 3번 법인장부도 객관적. 4번 검증은 객관적이 아니잖아. 이거 다섯 개잖아. 다섯 개가 아닌 거는 검증은 어디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요. 날짜는 검증 절차가 없어. 거래가 이걸 검증받는 거예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그 다음 국가. 뭐라고 찍혀 있어요? 뒤에 유상. 그래서 유무상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돼. 유상. 객관적이죠? 그러나 무상하면 틀린 거예요. 항상 유상.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 검증. 절대로 헷갈리지 말아요. 날짜는 얼마든지 뜯어 고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23번. 다음은 취득세. 납세무 성립시기가 되는 부동산 취득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개인이네. 개인은 무조건 벌을 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러나 잔금 지급 전에 등기를 먼저 이행했죠. 그러니까 빠른 날. 등기일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번은 법인이네. 법인은 무조건 벌을 쓴다. 사실상. 자, 3번은 개인간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어? 증여. 증여라고 나왔잖아. 그럼 증여는 무조건 뭐다? 계약일이다. 취득한 경우는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그러나 증여가 아니라 유상이라고 나오면 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증여는 헷갈리지 말자. 그냥 계약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그다 2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상속은 상속개시일. 5번.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없다. 무허가죠? 그럴 때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 맞는 지문이에요.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래서 증여는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 24번으로 들어갑니다. 밑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함이 원칙으로 취득 시기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게 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취득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가? 취득가액. 이 취득가액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그래서 취득 시기는 중요하죠. 그죠? 이 날짜에 가액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 그 뜻이에요. 틀린 거래. 1번. 건축물을 유상. 아무런 말이 없으면 개인이에요. 계약상. 나왔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취득일이죠? 자, 그 다음 2번. 건축물을 유상 승계 취득하는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근데 15일 날 뭐를 맞춰버렸어? 등기를. 그럼 등기일이 빠르죠? 1번처럼 되면 자동적으로 취득일인데 15일 날 등기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등기일 맞죠? 자, 3번. 나왔다. 무상.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잖아요. 바로 등기일로 가면 틀려요. 원칙이 뭐다? 계약일.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 무상 또는 증여가 나오면 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자, 넘어가자고요. 자, 4번.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할 때는 원칙이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중빠른 날 맞죠? 연부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맞잖아요. 자, 그 다음 25번. 별 두 개 붙여요. 25번 별 두 개. 한번 해보세요. 별 두 개.
자, 같이 가자고요. 기업, 개인간이죠. 매매. 개인간은 사실상을 못 써요. 빠르든 늦든 무조건 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입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을 인정 안 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 개인간, 이번에는 뭐다? 증여. 증여는 무조건 보다 계약일이 취득일이다. 60일 지워야죠. 그냥 계약일이 취득시기이다. 자, 시효 취득인의 취득세 지문이죠. 점유개시일은 양도세 지문이에요. 취득세는 시효 완성일이다. 자, 유증은 죽어야 재산이 넘어가죠. 상속에 들어가는데 일반 상속과 구분하기 위해서 어떤 용어를 써요? 유증개시일. 계약이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유증개시일. 자, 그 다음 밑에는 정비법에 의해서 주택을 소유권 이전 받았죠. 중파는 날이 붙어야 하잖아. 뭐가 빠졌어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이 빠졌잖아요. 다음 날과 다음 날이 빠진 거예요. 다음 날. 자, 그 다음 비분모 연부죠. 연부는 계약상을 못 써요. 실질 줄 때마다 개인이든 범인이든 연부는 무조건 뭐다? 사실상 연부금. 계약상 틀렸잖아요. 다 틀렸네요. 답은 몇 번이에요? 1번. 절대 시험장에 가서 연계를 찍으면 안 돼요. 연계는 답이 없다고요. 알아들었나요? 그냥 공부할 테니까 연계, 연계. 아, 이런 말 안 쓰지 말아야지. 자, 그다음 죄송해요. 자, 그다음. 자, 사례로 들어갑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자, 그다음 오른쪽 27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27번. 다음 법인 장부잖아요. 그죠? 법인은 객관적이죠. 객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리을이네. 그럼 5월 20일에 동그라미 쳐요. 등기가 나왔다면 등기를 비교해야죠. 5월 15일에 동그라미. 그럼 빠른 날이네. 5월 15일. 법인이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5번이네. 빠른 날. 자, 그 다음 28번으로 들어가자고요. 자, 별 하나 붙여요. 이거 28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가 뭐예요? 검증. 칠판 한번 보세요. 객관적인 게 아니죠? 다섯 개가 아니니까 검증은 원칙이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4월 12일 동그라미. 등기가 있다면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6월 13일. 빠른 날이 언제예요? 4월 12일.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3번. 아, 그러니까 이거 다섯 개가 아닌 건 전부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계약상으로. 자, 그 다음 29번. 다음 자료와 같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세의 취득시기로 오른 것. 그럼 기억은 필요 없잖아요. 신청일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9월 1일에 동그라미. 만약에 임시사용승인을 먼저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이 취득일일도 될 수 있죠. 7월 20일에 동그라미. 사실상 사용할 때면 이날도 취득일이 될 수 있죠. 8월 1일. 보존등기일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다? 전체를 놓고 빠른 날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셋 중에 가장 빠른 날이 어떤 날이에요? 7월 20일. 답이 2번이라고요. 저 롯데월드. 롯데월드 원래 허가를 받고 지었잖아요.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임시사용 승인 받고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둘 중 빠른 날이 아니라 이런 때는 뭐다? 셋 중 빠른 날로 간다고요.
자, 그 다음 30번. 자, 30번은 별 하나 붙여요, 이거. 별 하나. 자, 문제가 뭐다? 개인이 누구로부터 취득했나요? 법인. 그럼 법인이 끼면 객관적이죠? 어, 법인이 끼었어요. 기억에. 그럼 원칙이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11월 20일. 그 다음 등기를 봐야 돼요. 12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예요? 11월 20일. 그 다음 니은은 개인 대 개인이죠? 그럼 객관적이 아니니까 무조건 벌을 찾아야 돼. 계약상 잔금 지급일 9월 30일. 그럼 등기일은 12월 18일이죠? 빠른 날 이렇게.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네. 답이 1번이죠? 자, 그 다음 밑에 31번은 별 두 개 붙여요. 자, 드디어 나왔네. 다음 중 취득세의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것. 증여 아니면 시효취득이잖아. 둘 중에 하나. 1번 국가로부터 매매는 객관적이죠. 둘 다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요.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자, 다음 상속은 둘 다 뭐다? 상속개시일이고, 자, 시효취득은 취득세는 시효완성일, 양도세는 점유개시일이죠? 그럼 답은 3번이네. 시효취득 아니면 증여를 찍으면 답이라고요. 자, 넘어가면 경락은 똑같아. 경매대금 완납일. 경매대금 완납일 똑같다고요. 그 다음 5번은 어음이죠? 어음은 뭐다? 둘 다 결제일 똑같아요. 둘 다 결제일 똑같다고요. 그다 일치되지 않는 거는 뭐밖에 답이 안 된다? 시효 취득 아니면 증여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다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칠판 보자고요. 우리가 연부잖아요. 여기 보세요. 연부는 잔금 청산까지 기간이 몇 년 이상을 얘기해요? 2년 이상을 우리는 연부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요약집 한번 가자고요. 30페이지 꼭대기. 이거 심한 문제예요. 30페이지 꼭대기. 보충학습 나와 있잖아요. 취득세에 뭐다? 연부취득이에요. 자, 1번 한번 오랜만에 한번 읽어봐요. 연부라 하면 시작. 연부라 하면 몇 년 이상을 연부라 그래요? 2년.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2번. 자, 칠판 한번 봐요. 이게 심화 문제라 그랬어요. 최상급 문제예요, 이거. 5년 계약서를 썼다.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부동산이에요. 그럼 이렇게 5번 나누는 거잖아요. 5번 나눈 거잖아요. 100억씩. 뭐 100억, 100억 이렇게. 5년 썼다면 연부거래죠, 그죠? 근데 갑돌이가 취득했어요. 이거를 을돌이에게 계약서를 변경시키는 거야. 계약서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경계 계약이라 그래. 갑이 쓴 거를 을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거라고요. 알아들었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잘 들어요, 그럼. 자, 그럼 이제 갑이 취득세를 쓰는데 을에게 변경하는 거죠? 을로 계약서를 변경하는 거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시점에 변경한다고요.
그럼 갑은 취득세 한 번 냈죠. 한 번 냈잖아요. 그럼 낸 거는 돌려줄까요? 돌려 안 줄까요? 돌려줘. 돌려줘요. 얘는 매도자는 뭐다? 아, 과세권자 입장에서는 이제 갚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낸 거 돌려줘요. 그럼 과세권자는 손해 안 보죠? 그럼 한 번 낸 세금을 이에게 어떻게 합니까? 과세를 한다고요. 그럼 똑같죠, 그죠? 분명히 얘기하지만 갑돌이 한 번 취득세 냈죠? 돌려받아요. 줘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을에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그 다음부터는 을은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부터는 뭐다? 연부로 취득세를 내면 된다고요. 똑같이. 중요한 거는 이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 틀린다고요. 돌려받아요. 그래서 이 지문이 뭐다? 2번 지문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연부로 취득증인 부동산을 경계계약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그래서 과세권자는 돌려져 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을에게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납부한다. 을이 알아들어. 그 다음부터는 을은 연부계약에 의해서 취득세를 종전과 똑같이 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 3번. 3번 봤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3번 지문은 뭐다? 계약서를 고친 게 아니라 뭐다? 이거는 일반 거래야. 일반 거래인데 뭐다? 연부 계약으로 변경시킨 거요. 알아들었나요? 그럼 연부 계약으로 이렇게 변경시키면 이때까지는 뭐다? 일반 물건처럼 세금을 내야죠? 일반 물건처럼 세금을 내고 여기서부터는 뭐다? 연부 형식으로 납부하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계약서를 고쳤고 경계계약. 3번은 뭐다? 연부계약 형식으로 바뀐 거야. 그럼 앞에는 종종대로 계약상 잔금지 이런 나가. 그 이후부터는 뭐다? 연부금. 자, 그 다음 4번 읽어봐요. 시작. 자, 이 지문은 쭉 왔어요. 안 고치고 변경 안 하고 쭉 왔죠? 이 시점에서 마다 계약을 해제했다고요. 그럼 해제했죠? 한 번 남았잖아. 그럼 취득세 네 번 냈잖아. 돌려준다. 돌려받아요. 환급하여야 한다. 이유는 잔금 끝나기 전에 해제를 시켰죠? 뭐 거래가 아니니까 돌려받는다고요. 자관 지문이 뭐다? 환급 안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여기도 환급되고 여기도 환급되고 잔금 청산 전이니까.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 들어갑니다. 자, 43쪽 26번 별 3개 붙여요. 최상급 문제예요 이거. 43쪽 26번 별 3개.
자, 1번은 몇 년 이상? 2년 이상 맞죠? 자, 근데 2번은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맞잖아요. 다만 연부 취득 중 등기 등록을 하는 경우 여기 보세요. 해제를 하면 돌려받죠. 한 번 남았는데 근데 등기를 먼저 했잖아. 그럼 한 번 남았죠? 이것도 다 납부해야 돼요. 등기하는 순간. 그럼 등기를 먼저 했으니까 사연이 아니라 취득일은 언제다? 등기일이다. 등기 등록일이다. 맞는 거죠? 자, 3번. 연부로 취득기준보다는 경계계약 계약서를 고쳤죠? 그래서 경계계약 시점에서 의의가 지워야 되겠네. 그죠? 시점에서 의의가 괜찮아요. 경계계약자는 당초 계약자가 지급한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알아들었나요? 그 이후부터는 뭐다? 연부금 지급일마다 뭐다?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 경우 종전계약 해지자는 돌려받죠? 환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자관 이 지문은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알아들었나요? 국국 공무원 시험에 자관 환급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왜? 잔금 청산 전에 이루어지는 거죠?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자, 4번은 이제 뭐예요? 이거 대금 지급 방법을 연부계약으로 변경했죠?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다? 그 이전까지는 종전법을 따르고 그 이후부터는 연부금 지급일마다. 맞는 질문이죠? 자, 그 다음 5번은 역시 해제시켰잖아요. 그럼 환급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지문은 뭐 갖고 장난친다? 환급할 필요가 있다. 있다.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최상급 문제를 한번 풀어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가 끝났네요. 자, 그 다음 과세 표준으로 가자고요. 자, 요약집. 자, 31조. 자, 칠판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를 갖고 취득가에 과세 표준을 갖고 세금 계산이 들어가잖아요. 칠판 주목. 똑같아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원신지 간주인지. 그럼 뭐만 정리하면 된다? 자, 잘 봐요. 여기 객관적인 거 나왔죠? 그럼 객관적이다. 언제나 그대로 뭘로만 쓴다? 사실상 뭘로만 쓴다? 이번에 취득가액이야. 이번에는 그럼 여기는 객관적인 게 기본적으로 몇 개가 있어? 여섯 개가 있다고요. 뭐가 들어간다? 여기는 요 다섯 개는 똑같죠? 여기에다가 뭐가 들어가요? 검증. 그래서 여섯 개는 항상 언제나 뭐다? 객관적이죠? 사실상 취득가액을 그대로 쓴다고요. 원리가. 그럼 여섯 개가 아니다.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무조건 이거 써? 그럼 이게 아니다. 아닐 때는 어떻겠습니까? 원칙이 신고가에 미달 신고하면 뭘로 쓴다? 시가 표준에. 그래서 여섯 개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해를 비교해서 어떤 금액을 쓰는 거예요? 큰 금액. 그럼 증여는 어디로 가요? 증여는 객관적인 게 아니잖아. 증여는 뭐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에. 그래서 이 지문은 적게 신고하죠? 그럼 뒤에 지문이 이렇게 되고 이상 신고하죠? 그럼 뒤에 지문이 일로 가고. 큰 거. 그래서 과세표준 문제를 풀 때는 객관적인 거는 기본적으로 여섯 개다. 아닌 거는 항상 어떻게 한다?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과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상속받으면 어떻겠어? 상속받으면 객관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걸로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딱 기본이 잡혀 있어야 돼요. 자, 31조 꼭대기. 유상이에요. 항상 유상. 원칙이 뭐예요? 취득 당시 신고가액. 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는 연부금액이지 연부금액이죠. 이 연부금액은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약 보증금을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내 돈 나간 거니까. 그리고 예외는 뭐다? 시가표준액. 그리고 드디어 나왔다 객관적인 거 여섯 가지죠. 국, 외, 공, 반, 법, 검증 6번 여섯 개 중에서 뭐를 주심 맞아? 4번은 뭐를 믿어줘? 확정된 판결문을 믿어줘요. 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는 어떻게 한다? 제외. 그럼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신고가액 또는 시가표준액. 자, 그리고 3번 옆에 적어요. 3번 공경매죠. 예? 공경매로 취득하면 날짜도 속일 수 없죠. 경매대금 완납일.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는 뭐다? 날짜도 못 속이고 가격도 못 속이는 거예요. 객관적이니까. 근데 공경매를 취득하는데 경락 조건이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이에요. 잘 들어요. 공경매는 과세표준이 뭐다? 경락대금이야. 사실상 취득가예요. 경락대금. 알아도 그러나 지문에 보니까 경락 조건이 채무 인수를 하기로 경락 조건이라고요. 그럼 채무 인수액도 취득가액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원칙은 뭐다? 경락대금이야. 그러나 경락 조건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했다고요. 그러면 채무 인수액 제외한다 포함한다? 포함한다 그래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이거는 다음 주에 지문으로 나와요. 이거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요. 채무 인수액을 포함한다고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지만 요번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경매 봤는데 채무 인수를 포함하는 조건이라면 당연히 뭐다? 채무 인수액도 내 돈이 나가는 거죠. 과세표준에 포함해서 취득세를 계산한다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미니강의 한번 보자고요. 밑에 미니강의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은 객관적이 아니죠?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어디로? 이거 신고가액이다. 이 맞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문이 잘 봐요.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다. 그러면 지문이 뭘로 바뀌어? 시가표준액으로 바뀌는 거라고 항상. 그러나 객관적인 거는 항상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틀려요. 둘 중 비교해서 큰 걸로 간다고요. 그래서 미니 강의도 원칙은 뭐다? 신고가액 맞지. 그러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뒤에 지문이 뭘로 바뀐다? 시가표준액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 딱 하면 돼요.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 자, 칠판 보자고요. 자, 이번에 취득시기와 과표를 뭉뚱그려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기준은 뭐다? 여기 봐요. 객관적인 거는 다섯 개죠? 날짜도 그대로. 객관적인 거는 가격도 그대로. 여기는 뭐가 포함된다? 검증. 여기는 검증은 객관적이 아니에요.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그래서 검증은 취득 시기를 물어볼 때와 과세 표준을 물어볼 때는 다르다. 검증은 거래 가액을 검증받는 거예요. 자, 잠시 쉬었다 하자고요.